2010년 첫 출시된 닛산 리프는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시장 누적 판매 대수는 약 50만 대로 전기차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2010년 그린카 비전 어워드, 2011년 유러피언 카 오브 디 이어, 2011년 월드카 오브 디 이어, 2011년, 2012년 카 오브 디 이어 재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2세대로 철저히 대중의 초점을 맞춰 개발됐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 그리고 적지도 넘치지도 않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드러냅니다. 하루에 100km 이내로 주행을 한다면 리프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230km 정도로 출퇴근에 적합합니다. 완충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며 급속 충전 시 80% 충전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리프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전기차 제작 노하우가 녹아있습니다. 모터와 배터리 간 유기적인 동력 흐름과 이를 토대로 한 흐트러짐 없는 자세 등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명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 4,190만원부터 시작하고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을 더한다면 3,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연 테슬라 모델 S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2012년 첫 출시 이후 세련된 조형과 강력한 전력을 토대로 단기간 안에 벤츠, BMW, 아우디 등 여러 프리미엄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로 거듭났습니다. 라인업은 퍼포먼스와 롱레인지로 나뉘고 이 가운데 퍼포먼스는 앞뒤축 각각 하나씩 모터를 장착, 4바퀴를 굴리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2.6초 만에 마무리 짓는 무시무시한 달리기 실력을 뽐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261km입니다. 900이량 내연기관의 괴성을 단번에 제압하는 테슬라 모델 S의 전력은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80km로 이는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슬라 전용 고속 충전기 슈퍼차저로 15분가량 충전할 경우 갈 수 있는 거리는 171km입니다. 안전 품목으로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종종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실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위아래로 긴 17인치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고 적재 용량은 차체 바닥에 깔린 배터리팩 덕분에 804리터에 이릅니다. 값은 퍼포먼스가 1억 3,860만원, 롱레인지가 1억 1,3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각종 옵션을 더하면 기본가에서 1,000만원가량이 더 뜁니다. 포르쉐 브랜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타이칸은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이 차는 90kWh의 대용량 배터리로 그 무게가 2톤을 훌쩍 넘지만 덕분에 포르쉐 전 모델 라인업 중 가장 낮은 무게중심과 49:51의 미상적인 앞뒤 무게 배분을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첨단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영리한 전자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보다 5배 빠른 토크 분배를 가져갑니다. 서스펜션은 다양한 노면을 유연하게 아우르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파워트레인은 두 개의 고성능 전기모터가 담당합니다. 터보 S 기준 최고 출력은 750마력에 달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단 2.8초에 끝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43km며 100% 고속도로 주행, 에어컨 활성화 등 주행 조건을 극한으로 설정할 경우 주행 가능 거리는 284km로 떨어집니다. 적재 용량은 앞 82L, 뒤 400L로 넉넉하고 차체 하단에 깔린 배터리 팩 덕에 넓은 실내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인테리어는 911에서 파생된 16.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송풍구 아래로 자리한 8.4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편 포르쉐는 최근 하위 트림 타이칸 4S를 라인업에 추가했습니다. 미니쿠퍼 SE는 고성능 전기모터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어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먼저 기존 내연기관 위치에 배치된 전기모터는 최고 184마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가속을 3.9초, 100km까지 가속을 7.3초에 끝냅니다. 최고속도는 뒷심이 부족한 전기모터 특성상 시속 150km에서 제한됩니다. 미니에 따르면 화석연료 엔진보다 작고 가벼운 모터는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동 방식은 압박
스틱 올림입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미드, 그린, 그린 플러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12개의 모듈로 세분화된 32.6kWh 용량의 T자형 리튬이온 배터리팩은 최고 270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지원합니다. 이 배터리는 차체 바닥면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연소 엔진 버전 대비 30mm 낮은 무게중심을 실현합니다. 차체 바닥에 깔린 배터리는 준수한 공간 활용성 확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기본 적재 용량은 211리터고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731리터로 확장됩니다. 기존 미니쿠퍼 3도어와 다를 바 없는 크기입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11kW 기준 2시간 30분에 80%, 3시간 30분에 100%입니다. 50kW 급속 충전은 35분에 80%입니다. 공차 중량은 배터리팩으로 인해 쿠퍼 S 대비 145kg 무거운 1365kg입니다. 폴스타2는 볼보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정조준하며 스웨덴의 부흥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외신의 평은 매우 좋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우수한 조립품질, 완성도 높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등 차를 이루는 모든 부분에서 호평 1색입니다. 라이벌은 테슬라 모델3며 앞뒤축에 각각 하나씩 달려있는 모터를 기반으로 최고 408마력을 내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7초에 끝낸 퍼포먼스를 뽐냅니다. 동시에 78kW 용량의 배터리팩으로 최대 500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갖춥니다. 빠르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성능 측면을 강화하고 싶다면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하면 되는데 이 경우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 올린스 댐퍼, 20인치 휠, 금색 안전벨트 등이 추가됩니다. 편의 품목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차의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앱과 구글 서비스를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차는 유럽, 북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상당히 아쉽지만 공장의 연간 생산 대수가 한정된 만큼 국내 출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티시 하이퍼카 로터스 에비아는 2000마력을 내는 고성능 전기 모터로 EV 하이퍼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로터스 72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이기도 한 에비아는 도로와 트랙 모두를 아우르는 운동 성능을 자랑하고 에비아란 모델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철저히 공기역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로터스 디자인 디렉터 러셀 칸은 어떻게 하면 바람을 영리하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가 바로 에비아라고 설명했습니다. 뼈대는 원피스 카본 파이버고 차체 크기는 길이 4459mm, 너비 2000mm, 높이 1122mm입니다. 고성능 전기 모터는 프론트, 리어 엑셀에 각각 2개씩 총 4개가 부착되어 있고 고효율 배터리는 시트 바로 뒤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통해 완성된 4개의 모터는 무려 2000마력의 힘을 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3초 이내, 시속 200km까지는 4초 이내, 시속 300km까지는 9초 이내, 최고속도 시속 340km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포뮬러 E 머신보다 8배 강력한 2000kW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400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제공하며 충전은 350kW 기준 12분 80%, 18분 100%, 800kW 기준 9분 100%를 실현합니다. 끝으로 에비아는 단 130대만 생산됩니다. 조립 전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